저희 기단부를 보시고 이 탑을 보시면 이 탑 기단부가 좀 다른 모습이 있지. 이거 잘 보입니다. 이거. 어떤 다른 모습이 보입니까? 저석, 면석, 갑석이 일석입니다. 어저께 탑들은 어땠습니까? 저석, 면석이 일석이고 갑석이 별석이었죠. 근데 저석, 면석, 갑석이 일석입니다. 아, 이 갑석이 예. 일석이에요? 예, 일석이요. 지금 깨진 거 보이시죠? 아, 그러네요. 그럼 일석이죠. 이런 일석으로 된 게 8매로 배치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. 양 모서리 하나씩 되고 중앙에 하나씩 끼웠고 그래서 총 8매입니다. 우리 총 가천기단이 8매로 정착되는 게 제가 최초가 어디다 있었습니까? 황복사지입니다. 황복사지 이후에 8세기 탑들은 대부분 이런 8매 구성을 좀 기본으로 하는 탑들이 많습니다. 물론 9탑도 있지만. 그래서 이제 이런 유형의 탑을 우리가 조성 시기를 추정할 때는 가랑사지 삼청석탑을 기본으로 합니다. 왜냐하면 가랑사지는 걸린 연도가 나오거든요. 758년. 그러면 가랑사지 높이가 한 4.3m 정도 됩니다. 근데 청군동은 벌써 한 뭐 7m가 넘어요. 그러면 이 탑이 가랑사지보다는 좀 더 이른 시기에 조성됐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탑은 758년 이전, 적어도 한 740년, 50년 그 사이에 이 탑이 세웠지 않겠냐, 이래 봅니다. 그러니까 뭐 우리가 8세기 한 중반경 정도 이렇게 이 탑을 봅니다. 조성 시기를.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는 이 탑이 청군동을 기점으로 이제 탑의 높이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을 합니다. 보통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문사지나 고선사지까지는 대형이었고 황복사지에서도 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도 황복사지도 거의 8m가 가까이 됩니다. 8m가 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청군동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가는 나원리까지는 어느 정도 이 크기를 유지를 하다가 그 밑에 탑들은 대부분 5m 정도 탑으로 대부분 고정을 합니다. 그래서 크기로 봐서도 뭐 대략적이지만 어느 정도 시기를 추측을 할 수는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크기로 봐서 한 7m도 넘고 그 다음에 하천기단의 일석화가 진행됨으로 따라서 이게 조금 8세기 중반경 정도에 아마 조성될 탑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 또 하나의 변화가 상천기단 면석입니다. 면석을 쭉 둘러보시면 총 5매로 조성되어 있는데 5매는 아마 저쪽에 부부할 때 아마 잘못된 것 같아요. 이렇게 전부 다 엄물림식 맞나요? 엄물림 같은데 엄물림으로 다 이때였습니다. 이때여가지고 4매로 이렇게 또 작아지기 시작합니다. 아까 우리 어저께 봤던 저기 어딥니까? 연불사지 때는 몇 개였었습니까? 연불사지에서는 8매였습니다. 8매. 8매였는데 여기서는 4매로 줄어듭니다. 예, 이 3회가 또 어디로 가겠어요? 여기서 이 면석 3회가 상층기단 면석 3회가 또 어디로 가냐면 바로 불국사로 갑니다. 불국사 석가탑에 이렇게 3회로 정착이 됩니다. 그 이후에 또 어디로 가냐면 이제 그 저기 우리 술정리 동 3층석탑 이렇게 되면서 9세기 탑에서는 대부분 이 3회가 정착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위에 3층기단 갑석은 3회는 거의 8세기 탑에서는 불변입니다. 거의 변화가 별로 없어요. 그 위에 이제 3층의 탑신부를 하고 있는데 이 옥계석을 한번 보실까요? 옥계석을 조금 뒤에서 한번 보실까요? 옥계석을 조금 더 뒤로 한번 보시면 지금 나중에 서로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동탑과 서탑의 차이점이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옥계석입니다. 옥계석의 변화가 저기는 좀 상당하게 좀 그 많이 좀 평평하게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서탑은 상당히 이렇게 단전의 모습이 보이는 좀 짧으면서 옥계석이 저거는 좀 넓고 이건 짧습니다. 짧으면서 약간 현수곡선이 미약한 현수곡선이 있어요. 그 차이점이 있고 나머지 나중에 한 두 탑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서로 다른 점이 있는가 또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. 그 다음에 층급은 그대로 5단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초층 탑신과 2층 3층의 비율이 약 4:2:2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 요 시기가 지나면은 초층 탑신이 좀 더 길어집니다. 좀 더 길어져서 한 5:2:2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상륜무에 남아있는 거는 노방과 복발이 남아있습니다. 지금 저쪽 탑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.
혹시 그 다음에 그 우리 꽃게석 반전의 어떤 그 약간의 어떤 기소성이 좀 있고요. 반전이라고 그러죠. 반전의 모습이 좀 있고. 그 외에는 특별하게 있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.